배틀 오브 브리튼, 한국말로는 영국 본토 항공전. 다큐멘터리처럼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했던 1969년작 공군 대전략이란 영화도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 대해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사실들을 살펴본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 배틀 오브 브리튼이 시작되기도 전에 나온 말, 배틀 오브 브리튼. 배틀 오브 브리튼이란 전투명은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역사가들이 만든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투명은 영국 본토 항공전, 즉 배틀 오브 브리튼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사정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공군 대전략이라는 영화에서도 묘사됩니다. 1940년 6월 18일, 새롭게 영국 수상이 된 윈스터 처칠은 영국 국민들을 상대로 연설을 합니다. 먼저 이때의 영국의 상황을 아셔야 좀 더 실감이 나실 텐데요. 당시 영국 원정군, 즉 독일로부터 프랑스를 지키기 위해 건너갔던 영국군은 독일에게 완전히 박살이 난 상태였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선보인 독일군의 전격전에 당한 영프연합군은 프랑스에서 밀려나 영국군만 무려 33만 명이 영국 본토로 간신히 목숨만 건져 도망친 그런 상태였습니다. 무기는 프랑스에 다 버리고 목숨만 건져 빠져나갔다고 봐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처칠 수상이 국민들에게 연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1940년 6월 18일 연설 내용입니다. 어제 프랑스의 총사령관 웨이강 장군이 프랑스에서의 전투가 모두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를 또 하나 잃었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이제 곧 배틀 오브 브리튼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말로 이 연설 멋지지 않습니까? 영국이 2차 대전 기간 중 아마도 가장 이때가 희망이 없을 때였는데 처칠은 국민들에게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처칠의 연설. 처칠은 영국 본토 항공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가장 먼저 이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되었고 이후 배틀 오브 브리튼은 이 전투의 공식 명칭이 됩니다. 두 번째, 히틀러는 영국과 싸움을 피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싶어 했다. 히틀러는 1940년 6월 6주 만에 프랑스를 번개같이 정복한 이후에도 영국을 직접 침공하는 것은 꺼려했습니다. 독일 육군은 당시 무적이었으나 영국은 섬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해군은 당시 세계 최강의 해군. 그러나 독일 해군은 가뜩이나 부족한 전력마저 노르웨이 침공 당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확실히 이때까지만 해도 히틀러는 정말로 영리했습니다. 히틀러는 진심으로 영국이 군사적으로 희망이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유럽은 이미 우리 독일 수중에 있다. 영국을 도울 나라는 없다. 가망없는 싸움을 중단하고 평화조약을 맺자. 유럽에서의 우리 독일의 우위를 인정해라. 그렇다면 우리도 영국의 권리를 인정하겠다. 히틀러는 진심으로 영국과는 싸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를 점령한 이후 1940년 7월 초까지 히틀러는 계속해서 헛된 기대를 품고 처칠에게 구애를 하며 아까운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러나 신임 수상 처칠은 체임벌린과 달랐습니다. 처칠은 히틀러의 평화 제안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는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제서야 히틀러는 영국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영국 침공 작전인 바다사자 작전 계획을 마지못해 승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세계 최초의 공군만의 단독 전투. 배틀 오브 브리튼은 사상 최초로 공군 단독으로 벌린 전투였습니다. 1940년 7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영국 해협과 영국의 제공권 확보를 위해 싸운 독일 루프트바페와 RAF. 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독일은 공군을 보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나치 독일은 소련의 도움으로 비밀리에 베르사유 조약을 무시하고 몰래 숨어서 공군을 키워나갔습니다. 히틀러는 1935년 2월에 공식적으로 루프트바페를 창설하여 제1차 세계대전 전투기 조종사이자 정치적 동맹자인 헤르만 괴링을 공군 총사령관에 임명했습니다.
1940년 7월 10일 베트로프 분위틀이 시작되었을 때 루프트바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잘 훈련된 공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폴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에서 엄청난 실전 경험을 쌓았고 독일군 승리에 엄청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루프트바페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이들의 실력은 분명 이 시점에서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독일을 막고 있는 장애물, 바다와 영국 해군, 굴복하지 않는 영국을 꺾기 위해서는 독일 루프트바페의 힘만으로 이를 돌파해야 했습니다. 영국 해군이 제 아무리 강하다 해도 독일 공군이 최소한 2주만이라도 영국 해협의 제공권을 완벽히 장악한다면 영국 해군이 독일의 상륙을 모두 저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영국 육군은 거의 맨몸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상륙이 성공한다면 영국 육군은 이를 저지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영국 공군과 독일 공군만으로 결판을 내는 맞짱 승부는 이래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베트로프 브리튼의 운명을 바꾼 히틀러의 결정. 1940년까지만 해도 히틀러는 참으로 현명했습니다. 히틀러는 베트로프 브리튼 시작 직후 군사 및 산업시설만 공격하도록 공습을 제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940년 8월 25일 새벽 독일 공군은 실수로 런던 시내에 폭탄을 버리고 오게 됩니다. 한 대의 독일 폭격기가 저지른 이 실수에 대한 보복으로 영국 공군은 베를린을 공습했습니다. 바로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히틀러의 자부심과 명예가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 영국 공군의 별거 아닌 공습으로 히틀러와 괴링은 굉장히 흥분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던 히틀러와 괴링. 히틀러의 오만함과 괴링의 허세로 인한 결정적인 실수가 이때 발생합니다. 이후에도 히틀러가 무수히 저지르게 되는 실수, 그것은 바로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전략을 바꾸는 실수였습니다. 1940년 9월 초 히틀러는 영국 공군기지 공격을 멈추고 런던 등 영국 도시들에 대한 집중 폭격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 히틀러는 그야말로 영국 공군을 끝장낼 절호의 찬스를 날리게 됩니다. 이 시기가 1940년 9월인데 이때는 영국 공군이 숨 넘어가기 직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 공군도 피해가 컸지만 한 달 넘게 계속된 비행장과 영국 공군 기지에 대한 맹공격 때문에 이 당시 영국 공군은 정말로 죽기 직전 상황에서 전쟁은 수많은 우연이 빚어내는 법. 죽기 직전에 영국 공군은 살아날 시간을 벌게 됩니다. 영국 런던이 불바다가 되는 동안 영국 공군은 비행장을 복구하고 조종사들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친 영국 공군이 이 당시에 완전 그로키 상태라는 것을 히틀러가 알았다면 절대 이런 바보 같은 명령을 내리지 않았겠죠. 조금만 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공격을 해야 된다면 수적 열세인 영국 공군은 그대로 주저앉게 된다는 걸 그때 독일은 정말 몰랐습니다. 1940년 9월 15일 런던을 불바다로 만들기 위해 대규모로 출격한 루프트바페는 힘을 회복한 영국 공군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날 힘을 회복하여 쌩쌩해진 영국 공군에게 루프트바페는 엄청난 학살을 당했는데 약 60대의 기체가 이날 격추됩니다. 결국 며칠 후에 히틀러는 바다사자 작전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버킹덤 궁전의 폭격을 몸으로 막은 영국 조종사가 있었다. 독일의 런던 폭격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 영국 공군의 레이 홈스 상사는 버킹덤 궁전으로 향하는 독일 도르니의 폭격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레이 홈스 상사는 이미 공중전에서 모든 탄약을 소진한 상태. 그는 탄약이 없자 허리케인 전투기를 몰고 독일 도르니의 폭격기를 향해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레이 홈스는 도르니어의 꼬리나귀를 잘라버렸고 폭격기는 빅토리아역 인근으로 추락합니다. 레이 홈스의 허리케인도 박살이 났지만 레이 홈스는 낙하산을 타고 간신히 탈출합니다. 그는 마치 영화처럼 빈 쓰레기통에 처박혀 살아나게 됩니다. 원래는 연립주택 지붕에 착륙하라고 했었는데 지붕들에 부딪히면서 결국 빈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 도르니의 폭격기는 추락하여 모든 승무원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여왕을 구한 영국 공군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스피파이어는 영국의 주력기가 아니었다. 둥근 날개, 매끄러운 라인과 엄청난 속도, 슈퍼마린 스피파이어는 배틀 오브 브리튼에서 영국을 구한 비행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스피파이어는 배틀 오브 브리튼 기간 동안 전체 영국 전투기 수량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영국 공군의 대부분은 스피파이어보단 느리지만 더 맷집이 좋은 오래된 목재 전투기인 호커 허리케인이었습니다. 두 종류의 전투기는 같은 무장을 탑재했지만 허리케인의 숫자가 더 많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배틀 오브 브리튼 당시 독일 공군 손실의 대부분은 허리케인이 이룬 것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독일군의 폭격은 배틀 오브 브리튼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었다. 배틀 오브 브리튼은 1940년 10월 말 히틀러가 영국 침공을 완전 포기하고 소련 공격에 관심을 돌렸을 때 비로소 흐지부지 됩니다. 배틀 오브 브리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첫 번째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영국에 대한 폭격이 완전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틀러는 바다사자 작전, 즉 영국 본토 상륙은 할 수 없었으나 영국 시민들의 싸우려는 의지를 무너뜨리려는 헛된 시도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독일 공군은 배틀 오브 브리튼 패배 후에도 몇 달 동안 런던, 커벤트리 등 기타 도시에 대한 야간 폭격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독일 공군이 소련 침공을 위해 전부 동쪽으로 몰려가게 되는 1941년 5월까지 폭격은 계속되었고 영국의 일반 시민 약 4만 명이 사망하고서야 비로소 끝나게 됩니다. 배틀 오브 브리튼이 끝날 때까지 독일 공군은 전투기 폭격기를 합쳐 보유한 항공기의 거의 절반인 2,500여대를 상실하게 됩니다. 독일 공군은 이 타격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